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오! 여기 있는 사람들,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다 챙겼죠. 인원 증가 부담스러우시겠죠. 근데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큼은 하늘을 뚫뚫 뭉쳐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기까지. 아! 저는 대뿔같이 생긴 사람들 다 내쫓고 배신자. 야 이거 뭐 빙의되는데 천만영화 파면. 야 느낌 나와. 제, 아, 표정도. 나 말 좀 하자고요. 아 진짜. 아 강원도 북쪽이라. 일단 가봅시다. 이 명당 자리만 찾으려니까. 야 저기 용암마니가 촤아 저기 용암마니가 촤아 어디서 있네? 야 여기 북한산도 보이는데? 아 좋다. 아 어때요? 여기 좀 뿅 가죠? 명당이에요? 여기 명당이에요 명당? 사장님 제가 이번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시는데 말씀을 해보시라고. 야, 니들도 알 거야. 이 몇 자리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이 직원부터 일했던 사람들 다 중추상나 양반들아. 뭐 알구나 이게. 일단 뭐 두고 보자. 야! 디제잉 하고 있습니다. 밤에 진짜 주말에 뭐 라운지나 풀파티나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또 인스타그램에서 또 인플루언서로 또 활동하고 있고 이제 틱톡커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. 아, 인스타 팔로워가 한 14만 6천 명 정도. 그러니까 오. 네. 근데 이제 틱톡이 더 많아요. 틱톡은 320만 명. 틱톡 320만 명이었어? 엄청 핫한 분이시네. 어우 엄청 핫하시네. 좀 섹시한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가지고. 야! 와, 우리 여림 PD 엄청 좋아하네. 야, 다르다 달라. 몸에 땀도 많고 좋네, 이거. 땀도 많아.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. 다시 그럼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할지. 가위바위보. 누가 먼저? 야, 야. 아니 또 우리 루나킴이 또 DJ 겸하고 있잖아요. 범상치가 않을 것 같아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스무 살이요. 어, 쉐키! 쉐키! 가자, 가자! 집 어디야? 자, 그만 나가! 들어가! 그만해, 그만해! 아주 뭐 하루 종일 출력을 해줘가지고! 오빠 등장하니까 완전히 그냥... 범죄지? 어? 어, 어디 스리랑카 두목이었어, 지금, 방금. 저는 춤을, 섹시를 안 해봐서 한 공연에서 쳤던 거 줄게요. 어. 황진이, 황진이, 지니, 지니야! 따라라라라라, 나의 황진이. 표정이 왜 그래요? 아, 이 아까랑 너무 다르다! 승재야. 걸그룹 출신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 살짝 흔들리는 게 있어요. 살짝 많이는 안 흔들리고 이 춤 자체가 그게 은근 더
섹션. 아이돌이 쉴 필요까지는 없고. 어, 그치, 그치. 그냥 사실 생각해 보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. 다리 찍고 어. 이런 건 너무나 쌉 가능이죠. 어,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? 다리 찍는 거? 아 그래요? 처음에 다리 찍기나 진짜 어렵거든요. 어, 진짜 아, 아니 여기 누가 봐도 지금 미들급인데. 풀어. 우와. 야 이거 뭐? 아 골반을 풀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. 이거 수우파인데 완전 수우파야. 갑니다. 자 하. 우와. 우와. 우리 현정양은 네. 뭐 지금 이렇게 약간 조커도 보이고 뭐 어. 많이 보여 이거 저거. 얼굴에 닮은 사람이 많아요. 강성범 선배도 닮았고 많이 있어요 얼굴에. 어, 있어. 닮은 남자 나와야 안다. 조혜련 선배님도 살짝 닮았고. 가만 안 두고 했어. 그러면 나온다. 근데 여기 뜬금없이 김혜수가 있어요? 아 있지 있지. 아이 뭐 장난해. 아니, 근데 진짜 술 한 여섯 병도 때리고. 차에 두 번 치면 보여요. 처음에 고니를 처음 만났을 때 아, 이 남자를 생각했죠. 친구.